오늘 커피는 제가 쓸게요. 네. 근데 이제 음식 변했네.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. 원래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중국집들이 맛있는 이유가 있지. 초반에 돈 많이 들여서 유명한 주방장 2개월간 데려다가 맛있다는 입소문 좀 내고 바로 그 주방장 다른 주방장으로 교체. 그러니까 맛이 변할 수밖에. 왜 우리 아파트 앞에 잠금성 거기도 맛 이상해졌잖아요. 저야 이사 온 지 뭐 얼마 안 돼서. 아, 그리고 저희 엄마가 요리를 워낙 잘하시고 많이 하셔서 시켜 먹을 일이 없거든요. 우와, 어머님이 요리 잘하세요? 전 집밥 못 먹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. 나도 잘하신다니까 참 궁금하다. 아니 뭐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고요. 다음번에 기회 있을 때 한번 싸워볼게요. 뭘 귀찮게 싸워요. 우리가 먹으러 가면 되지. 집들이 맞다 맞다. 선생님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. 아, 저희 마음대로 실례인가? 자 그럼 내일은 직업채용 강연이 있으니까 1학년 담임선생님들은 학생 지도차 나와주시고 일요일은 김 선생님 댁 집들이 가는 걸로. 그런 걸로요? 야 오늘 준영이 집 가서 노는 거 어때? 치기 우리 집 초대를 왜 네가 해? 아야야 목이 좀 허전하지? 아 죄송한데 내가 좀 더 세게. 야 오피 또 너 쳐다보다 나랑 눈 딱 맞아쳤다? 웃지마 너 자꾸 놀리면 나 필독이랑 안 다닌다. 그게 왜 나한테 협박인 건데? 너랑 필독이랑 안 만나면 나한테 뭐 안 좋아? 재밌다며? 안 다니면 재미없어지겠지? 아 그지 그지 이제 겨우 남자 얘기 좀 통하기 시작했는데 안 놀릴게 계속 잘 만나라. 야 듣겠다. 근데 쟤들 같이 잘 논다.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못하는 애들 같이 안 노는데. 그건 아닌 것 같은데? 야, 난 못하는 게 아니라 성적이 많이 떨어진 거잖아, 얘는. 학교집, 학교집. 지겹지도 않냐, 넌. 보고만 있는 나도 지겨워 죽겠는데. 12시를 넘겨서 집에 들어오는 꼴을 못 봐요 아주. 아이고 다른 엄마들은 다들 딸들한테 일찍 좀 들어오라고 난리드만. 그 엄마 딸들은 마흔이 아니래. 왜? 정우랑 잘 안 되냐? 요즘 어떻게 통 데이트도 안 하는 것 같다. 싱글클럽에서 얼굴 보잖아. 거봐 거봐 그게 우르르 떼거시로 만나봐야 아무 소득 없어. 동냥을 할 때도 혼자 가야 한 술이라도 얻어 걸리지. 아우 좀 그만 좀 해라. 내가 정우 마음을 어떻게 알아. 학교는 뭐 좋은 사람 없어? 너 저때 그 밤늦도록 통한 그 선생은. 엄마 그 잠 안 자고 엿드는 거야? 완전 대박. 그냥 동료 선생님이야. 그 선생님 딸이 우리 학교 다닌다. 어머머머. 너 유부남이랑 그럼 밤새 통한 거야? 아니. 부인 돌아가셨는데. 아니 저기 선생님들이 우리 집 집들이하라 그러시는데. 집들이? 어 내가 엄마 음식 잘한다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먹어보자 그런 분위기가 돼서. 미안 귀찮게 해서. 말을 잘못한 건 아니지. 내가 음식을 잘하는 건 사실인데 뭐. 아 해 집들이 하지 뭐. 그럼 몇 명이나 오는데. 야 우리 엄만 더해. 가끔 게임하다가 등이 시원하다? 그래서 돌아보면 엄마 서 있잖아. 완전 닌자야. 발소리도 안 나. 진짜? 니네 엄마 닌자야? 아이 말이 그렇단 거지 임마. 아 하긴 넌 이해 안 가겠다. 공부 안 한다고 막 혼나고 그런 거. 아니야 재밌어. 그래 실생활이 아닌 건 다 재밌지. 저희는 전화지. 아 그래. 여보세요. 에휴 달라. 쟨 대체 낙이 뭐냐? 엄마 배고파. 피자 시켜줘. 엄마 얼굴에 배고파 써 있어? 엄마만 보면 배고프대. 그리고 맨날 모여서 게임만 하는데 뭐 이쁘다고 피자 시켜줘. 벌써 가게? 학원 가셔야 돼서. 안녕하세요. 어?